예,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점점 그 아랫역에서는 하얀 목련이 핀다고, 네, 요즘에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밴드 애들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밴드들 많이들 가입들 하셨죠? 쉬운 거 말고 다른 것도, 예, 다른 데도 보니까, 약초에 관련된 거, 발효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예, 그 밴드 가입을 저도 몇 군데를 했는데, 그쪽에 어저께 그 사천에 하얀 목련이 너무 아름답게 폈다고 사천에 사시는 분들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서울에도 따뜻한 봄은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한주한 주가 달라지고 매일매일 달라져, 그죠? 그러는 동안 당신들도 점점 늙어가고, 그죠? 아니에요. 예, 예뻐지죠. 예, 맞습니다. 예뻐지죠. 예, 저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해놓고 긍정은 나중에 표현을 해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효과가 참 묘해. 손 들려면 안 들어. 손 들려면 안 들어요. 하고 싶은데 안 들어. 근데 좋은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들어. 근데 꼭 나쁜 얘기를 나중에 하면은 들까 말까 고민을 해. 그런데 먼저 나쁜 얘기를 먼저 하고 좋은 얘기를 나중에 하면은 박수까지 쳐가면서 손을 들어. 그게 이제 심리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한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강의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반복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 그 주무관님이 소개하실 때 여기서 허준약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여기 선생님들 몇 분이 아주 눈에 익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꽃차 할 때도 전통 한약 발효 꽃차를 했을 때 제가 와서 2회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뵈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시흥시청에서 우리 그 조옥희 교수님이랑 저랑 간간이 효소학교에 와가지고 강의를 좀 해드렸어요. 네. 그 1차 1기 때 이번에 2기 때 우리 조옥희 교수님이 교장님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고 다시 2기를 시작하는데 혹시 1기나 또는 다른 데서 저희들 강의를 듣고 나서 또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최대한으로 새로운 걸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교과 과목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교과 과목이나 다음에 형이 졸업하고 나서 동생이 그책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책 썼어요, 그죠? 1, 2년은 괜찮았어. 한 3년 지나면 또 바뀌더라고.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예, 자, 첫 시간이고, 예, 지난 시간에는 발효의 전반적인 거를 배웠다 하면은 오늘부터는 강론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한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발효의 행복한 이야기 이렇게 주제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에 사냐에는 초근목피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어. 그쵸? 예. 여러분들이 약초를 하든 아니면 발효 어떠한 것을 담그든 간에 초근목피로 들어있다. 초근목피. 초근목피. 그죠? 예, 초근목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어디에 초근목피가 있어요? 산과 들에 있다. 산과 들에 있다. 뭐가? 초근목피가. 예, 초근목피가. 이 초근목피가 산과 들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효는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 예,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 그죠? 예, 풀초, 그 다음에 나무 뿌리덜, 예,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나물 껍질. 예, 요게 나무 껍질, 그 다음에 나무. 그래서 초근목피로 모든 발효뿐만 아니라 약재도 초근목피 그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에 보게 되면은 초근목피 본초하게 나와요. 본초, 네. 본초 이렇게 돼 있어. 한문으로 쓰면은 이게 본초를 가만히 보면 나무 목자에 본자가 이게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이게 뜻본자.
본래 본자 그렇게 얘기를 해. 요건 풀초자고. 이 본초를 대학에 가면은 한의대학에 가면 본초학이라는 걸 배워. 본초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이 본초학이 바로 초급 목표로 되어 있다. 이해 가시죠? 예, 이거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본초라는 걸 배울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담그실 때 초를 많이 쓰죠. 초. 그죠? 예. 그다음에 뿌리도 많이 쓰시고. 예,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올까요? 최근에 엽도 나오지만 예, 초도 나오지만 뿌리더를 지금 많이 쓸 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응? 냉이. 냉이. 예, 인삼은 아니지. 인삼은 이제 가을 거지 할 때 여러분들이 가을에 거지해서 그걸 말려가지고 쓰시는 거고 지금은 작년에 있었던 걸 여름에 꽃돌이 올라온 것들이 뿌리로 뻗어가지고 겨운에 있다가 지금 뿌리더를 채취해서 쓰는 거. 도라지도 쓰지만 되게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예, 달래 그다음에 냉이 뭐 이렇게 뿌리더를 써 봄에 올라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3월 말 4월 초까지는 그렇게 쓰다가 4월 초 중순서부터는 쓰는 것들이 이제 약쑥 그 애엽이라고 그래 애엽 약수기라든가 그 다음에 뽕잎이 나오면 또 무슨 또 보성의 유명한 녹차잎 이런 애엽들을 쓰는 거예요. 그때 애엽이 나오는 것을 크지 않기 때문에 조그맣잖아. 그죠? 애엽이니까 조그마잖아. 그때 그 애엽들을 딸 때 쓰는 말이 우리가 작설이라고 얘기해. 작설. 자기 참새작이고 설자는 혓바닥 설자예요. 그러니까 참새 혓바닥만한 애엽이란 말, 입이란 말이야. 얼마나 조그마하겠어요. 그죠? 그거를 그냥 따는 게 아니라 똑똑 따는 거야. 그냥 훑어서 따는 게 아니라 똑똑 따야 돼. 정성 들여서 훑어서 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술자가 되면 훑어서 따는 것 같이 보여. 똑똑똑똑 따는 게. 예, 앞에 광줄이 하나 놓고 끈으로 묶어서 똑똑똑 따서 막 집었는데 훑어서 따는 거지.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 2012년도에 우리 그 연세대학교에 그 발효반을 한번 형성을 해서 학생들 15명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차의 시발지가 어딘지 아세요? 괜히 제가 아침부터 욕하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시발지가 어딘지 아시냐고. 예? 쌍계사? 또, 쌍계사 아니야? 딱, 또, 누가 또 손 들어야지. 예? 몰라. 보성? 예, 보성. 차밭이 많으니까. 아니야. 선원사? 아, 선원사. 조금 멀리 갔어. 예. 잘 몰라. 예, 잘 몰라. 이제 딱 보니까 입 딱 다물고, 고개를 탁 쳐들고 쳐다보는 거 보니까 아 들으려고 딱 준비가 돼 있어. 대기들 넌 떠들어라 나는 하겠다. 고개 푹 숙이고 이거 하거든. 아, 손가락이 안 보이지만 이거 할 때. 네, 우리나라의 차의 시발지가 산청이에요. 산청에 지리산 밑에 산청. 네. 또 열심히 적었어. 다 적었어요. 이제 바꾸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 부정적인 말한다 그랬지. 다 믿었지. 예. 산청이 아니라 하동. 예, 하동에 가면은 차 시발지라고 써 있어. 거기서 하동에서 버스를 타고 하동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냐면은 조영남 씨가 노래 불렀던 아니 화개정터 구례까지 나왔으니까 구례는 저쪽이고 화개정터로 가면은 거기서 걸어서 피아골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걸로 쭉 가다 보면 차의 시발지라고 써 있어. 한번 가보세요. 예? 예, 우리 그때 하동에 15명을 데리고 하동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시발지에 가서
차를 마시고 거기서 1박을 했어. 예. 방에 가서 안 자고 거기 이제 정자 나무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찻집에 주인분이 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5월 달이라 방에 사서 자기나 자는 거나 바깥에서 자는 거나 거의 뭐 날씨 차이가 산이라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잤는데 좀 춥긴 춥더라고 5월 달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차를 만드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동에. 하동에. 유명한 차들, 뭐 광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유명한 차를 만들고 해외로 수출하고 하다못해 중국에, 그것도 북경에다가 직접 수출하는 그런 공장들도 있고 아주 그 원시적으로 만드는 분인가 하며 최신식의 기계를 걸어놓고 만드는 분까지 다량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동에 가서 우리가 1박 2일을 하면서 하동을 난 그 몇 군데를 유명한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지리산 꼭대기까지 가서 약초도 캐오고 거기 이제 하동에 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산에 가서 캤어요. 또 제가 지리산 가서 탔다니까 여러분 다 가서 캐다 걸리면은 산림법에 걸려서 벌금 물어. 요즘에는 굉장해요. 7, 8부 능선에 삼지 구엽초가 많다고 그랬어. 예? 예, 그냥 아래 언덕에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약초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올라가야 있어. 예. 그리고 해발 몇 고지 이상엔 또 없고 또 몇 고지엔 있고 여러 가지 약초들 지역마다 남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 다 지역마다 틀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죠. 다 틀리진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약 종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잘 맞춰가지고 캐셔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팔분능선에 올라가서 삼지구엽초를 많이 좀 이렇게 따갖고 왔어요. 남자의 정력이 좋다니까 남자고 여자고 딱 캐르더라고. 여성분들한테 왜 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남편 요즘엔 남편 주는 게 아니라 아들 준다고도만 장가간 아들 줘야 된대. 남편은 절로 빌렸더만 남편이 보통 자식 다음에 개래요. 개 강아지 강아지 다음에 남편이래. 요즘에 그렇대요. 정답 그 말씀 똑같이 하시네요. 먹이면 무한해.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안 된대.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와가지고 박경리가 쓴 뭘 책을 썼잖아요. 토지. 거기 배경이 있어. 예?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동. 무슨 니? 막 나온다. 아니. 크, 박경리야. 거기에 산을 탁 올라가는데 옆에 최진사댁이라는 데가 있어. 소설에 나와 거기에. 예? 거기에 최진사댁에 거길 가는 거야. 거기 현지에 가서 최진사가 얼마나 잘 사나 봤더니 돌아가셨는데 저랑 비슷하게 한복을 입혀가지고 대감 갓 씌워가지고 모자가 아니라 갓을 씌워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최진사래. 그래서 인사를 드렸지. 그랬더니 네? 안 계시네? 이번에 가더니 안 계셔? 아니 항상 계셔. 항상 계셔. 최진사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는 아주 조선시대 얘기고 거기에 최진사 때 셋째 딸을 만나러 갔는데 셋째 딸이 시집을 갔대. 그러니까 시집을 갔어도 나도 장가 간 사람이니까 한번 봅시다 했더니 안 보여주는 거야. 그 왜 안 보여주냐는데 관광객이 많은 날 보여주겠다는 거야. 나보러 쬐끔 데리고 왔다 이거지. 결국 못 봤어요. 그 박경리가 쓴 토지에 최진사 나오니까 거기다 최진사라는 이미지를 해서 그렇게 마을을 만들었는데 깨끗이 잘 해놨더라고. 결국은 뭐야? 관광지 소개하느라고 해놨겠지. 그것도 어디가? 하동군에서. 그쵸? 개인이 안 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박경리의 토지에 나오는 평살이라는 곳이 평살이.
여러분들 자꾸 초정리니 뭐니 자꾸 그래서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무시하고 최진사 얘기를 했어. 평사리에 가니까요. 거기에 구름이랑 여름 그 5월달인데 진짜 너무너무 여름에 가면 더 멋있어. 그냥 그 평사리 자체가 진짜 평야야 평야. 거기에 멀리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그림 같아.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 근데 불편해서 내가 1박 해보니까 아주 불편해. 거기에 심평리라는 동네에 노인회관에서 잤거든요. 저는 돌아다니면 그런 데서 싼 데서 살아. 예. 그분들이랑 같이 몸을 부닥쳐야 옛날 발효된 간장도 주고 된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거든요. 호텔에서 하면 그거 보드더. 여관이나 호텔 가면 보드더. 그런데 마을에 가서 노인네들이랑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이 산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면 가서 캐갖고 오지. 근데 대개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도 깨끗한 여관, 깨끗한 호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 할머니들이든 할아버지가 주무셨던데 더러워도 좋으니까 이한몸 누울 자리만 있으면 내주십시오 그래. 왜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시면은 그 마을에 라면을 사 갖고 가든 소주를 사 갖고 가든 막걸리 사 갖고 가든 거기에 할머니들 몸빼 바지 한 20벌만 사 갖고 가. 하나에 2, 3천 원이면 사잖아요. 해서 마을에 가가지고 노인회관에서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 그러면은 먹을 거 왕창 갖다 줘. 그돈 그냥 다 뽑아. 그리고 맛있는 된장 좀 있어. 이거 맛있네. 조금만 얻을 수 있어요. 이만큼 갖다 줘. 네?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퍼주는 사람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야. 어떻든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돈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그 동네에 발효된 맛을 한번 느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팁을 드리는 거고, 그 동네에 유망한 게 뭐가 많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상추를 보더라도, 상추가, 이거는 이렇게 쌉싸하게 생겼어요. 이건 맛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보다 이게 다 썩고, 이 동네 건 별로 안 줘. 이러면은 주고 싶어도 안 줘. 그럼 파한 뿌리, 상추, 고추, 그거 위에, 여기 약초나 산야초들 좋은 게 뭐가 나와요? 그럼 할머니 다 얘기해줘. 어디 가면 고사리가 나오고 어디 가면 뭐가 나오는 다 가르쳐줘. 잘 모르는데 할머니 어떻게 생긴 거는 이게 고사리 아니고 그것까지 가르쳐줘. 그뭐 따가지고 그거 똑같은 거 찾으러 다니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약초를 배우는데 처음서부터 배울 수가 없어. 가면 다 몰라.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꾸만. 예? 그렇다고 내가 계속 평생을 못 따라다니잖아. 예? 내가 남편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안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고장에 가면은 희한한 걸 보잖아. 저게 뭔데? 그리고 사진 찍어갖고 인터넷 올리고 저게 올리지 말고 궁금하면 물어봐. 동네 아주머니한테.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 카페 올리면은 어떤 놈은 보고, 이것도 모르냐.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 한 며칠 있다 보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이거 다들 모르는 풀인가 보다.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줘,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거 찾아봐야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그 동네 분들한테 물어봐라. 아니면은 기술센터 갖고 가면 돼, 기술센터. 기술센터 갖고 가면은 그분들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자기네 동네에서 나오는 거는 90%를 알아요. 거기에 시 종자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 기술센터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지금 드리는 거야. 이거 다른 데서는 못 듣는 얘기인데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돼. 바깥에 나가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마. 왜? 돈 주고 시간 뺏기고서 다 배웠어. 그죠?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할거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거랑 한 놈이랑 똑같으면 재미없지. 그렇죠? 예. 여행을 가면은 호텔에서 자지 말고 마을을 찾아라. 어떻게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 어떠냐? 저거 좀그 노인회 가는 노인분들이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집에서 안 자고 속상해서
또 기립단 또 싸우고 늙어도 싸우면 똑같아. 부부 싸우면 늙으나 젊으나 똑같아. 제가 젊어서 싸웠는데 나이 먹고도 가끔 싸우더라고요. 거기서 주무셔. 그러면 거기서 여자분들도 요즘에 연세 드시는 분들은 막걸리 한 잔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얘기 들어줘봐요. 별 얘기를 다 해. 인생 사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니까. 아, 싸울 땐 이렇게 싸우고, 예, 예. 두들겨 패지만 않으면 이기는구나. 패는 놈이 지는구나. 패는 놈 어떻게 돼요? 경찰서로 가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올 때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팁을 주는 거야. 올 때 내가 씨, 혹시 이 동네 난 씨 뭐 하는 거 있어요? 물어봐. 아, 그거 여기 있어. 전에 내가 해놓은 건데 그 자녀도 네가 응? 어디다 심을 거야 하는데 임자 나타나니까 하나 줄게. 가끔 씨를 제가 얻어갖고 와요. 오, 그죠? 근데 씨는 발화가 잘 돼야 입이 나와요. 덮어놓고 심는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토양이 안 맞으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응? 그래서 그거를 수경으로 해. 네? 그러니까 씨를 예를 들어서 조금만 심으면 돼. 많이 심어야 돼. 아, 조금만 주세요 그러지 말고 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많이 주면 주는 대로 받아오라니까. 또 아, 저는 조금만 받. 그러면서 뭐 반만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주는 사람 미안해. 그러니까 주면은 예 고맙습니다라고 많이 주든 적든 받아오면 돼. 알죠? 시골 분들은 넉넉하게 줘. 그걸 갖고 와서 밭에다가 씨를 심을 때 많이 심는 거 아니야? 두세 개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짜가지고 한 개씩 집어넣어, 한 개씩. 그 중에 열 개 심었는데 나는 건 두세 개가 나오면 많이, 확률이 20, 30%밖에 안 돼. 왕침 심었다가 썩을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들을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심어가지고 올라오면은 그거를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수경으로 만드는 거야. 물에다가 담가는. 이런 이파리 같은 거 따가지고 특히 난초 같은 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입 따서 물에다가 오래 놔두면은 거기 뿌리가 조금씩 내려오잖아. 뿌리 많이 내려왔을 때 옮겨 심으면 되고. 그러니까 수경으로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이런 물컵에다가 예, 이 물컵은 막혀 있잖아. 투명한 거, 유리컵 같은데 빛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럼 좋아요.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이렇게 씌워. 알루미늄. 응? 예, 예. 그것도 좋고, 예, 거기도 좋고. 예, 그래서 예, 호일을 씌우고 거기다가 그 볼펜으로 펑크를 조금씩 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살짝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이 닿을 정도로 그 뿌리 내려지거든요. 수분을 증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껑을 만드는 거야. 그냥 놔두면 수분이 빨리 증발해요. 그래서 햇빛 들어오는 데 놔두면 뿌리 내려거든.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수경재배에서 뿌리가 나중에 나면 삽목한다고 그래. 그래서 옮겨 심는 거야. 옮겨 심는 거야. 아니 호일 위에 빵꾸를 뚫어서 빵꾸 뚫으려면 이상하네 내가. 예. 예, 숨구멍을 내주는 게 아니라 빵꾸를 뚫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려니까. 그리고 저기 거기 뭐야 숨구멍은 낼 필요 없어. 지가 알아서 숨을 쉬어. 그렇죠. 꼽아놓으면 이제 뿌리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땅에 심은 게 잘 자라면 놔두는 괜찮은데 만약에 잘 안 자랄 것 같다면 옮겨 심고 많이 자란 것들은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해서 가장 좋은 게 어성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번식력이 빨라. 그런 거 저도 그 여수에서 사시는 분이 어성초를 주셨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관광차로 그때도 내려갔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만 있다 그러면은 다들 같이 한 1박 2일 그렇게 다니시는 것도 좋아. 우리 요번 스케줄에 그걸 안 넣으셨는데 만약에 다음에 기회 된다면 한번 넣어서 한번 가자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갔다 오면 고속버스 아니 관광버스 안에서 디스코도 하고 별걸 다 해. 재밌어. 나도 시켜갖고 했는데 아주 그냥 몸 한번 풀었더니 좋더라고. 재밌게 노는 거. 가서 거기서 가면은
거기에 가면 농원에 가면 농원에 있는 분들이 고맙다고 자기 물건도 팔지만 고맙다고 공짜로 주는 것들도 많아. 그래서 많이 얻어 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한 4년 정도 그걸 했었는데 내가 지쳐 가지고 아 그만하자 그래 갖고 못 했는데 요즘엔 또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년에 한두 번은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성초를 얻어다가 제가 저희 밭에다가 뿌려놨는데 삽목 그거 별로 안 해놨거든요. 그런데 한 1m 정도 이렇게 반경 1m 정도 그냥 뿌려놔서 그냥 관리도 못했죠. 그랬더니 그게 수북히 쌓이더니만 막 퍼지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가지고 곧 근처 한 5, 6m가 다 어성초 밭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한 첫해 그냥 싹 걷어갖고 이제 깨끗이 씻어서 작두로 막 썰어갖고 말려가지고 발효액을 담아놨죠. 이제 어성초 같은 경우에는 어성초야 고기 어쩌세요. 네. 그 성자는 냄새 성자를 쓰고 그죠. 비린내가 난다. 비린내 고기 비린내 난다. 이렇게 비린내. 근데 그게 폐에 좋고 폐 그다음에 머리에 상열이 있는 사람 열을 빼주고 기관지에 좋고 어성초. 그래서 그걸 보니까 상열을 열을 빼준다. 어성초를 가지고 뭐예요? 예, 머리 나는 거. 예, 탈모 방지, 탈모 예방. 예, 그 다음에 대머리 치료, 뭐. 어성초 1에 소엽이라는 게 소엽. 깻잎, 자주색 깻잎이잖아요. 소엽이라고 그래요. 어성초, 자소엽이라고도 얘기하고 소엽이야. 어성초 1, 소엽 1, 녹차 1. 녹차. 그러니까 1대1대1로 해서 술로 담아갖고, 예. 그러니까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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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35리터짜리 술을 부어, 35리터짜리, 35도짜리 있잖아. 큰 거, 예? 그 술, 그 몇 리터지 내가, 2리터가 넘지. 큰 거. 5리터째, 5리터. 예, 3.5리터. 그걸 35도짜리, 32도짜리도 있고, 이게 세 종류야. 그걸 부어가지고 20일 있다가 예, 그 술을 머리에다가 바르고 한 모금씩 마시는 거야. 한 잔이라고 얘기 안 했어 내가. 한 모금씩. 그럼 머리에 머리카락이 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안 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나 이렇게. 이렇게 나는데 길게 나지를 않아. 장모가 안 되고 다 단모야. 그래서 이게 문제라. 예. 아, 열심히 적으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저기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나더라고요. 젊을수록 많이 나고, 늙을수록 잘 안 낫는 거야. 나다가 말아. 아, 내가 얘기했잖아. 2kg씩 해서 소주 한 병 들어가고, 내가 말할 때는 딴 데 갔다가, 내가 잘생기니까 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잊어먹었어. 칠하니, 칫솔이 빼고, 아이, 참, 민망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 1대1대1 하고, 진짜 좋은 거는, 솔잎 있죠, 솔잎. 솔잎을, 한용큼, 딱 이렇게, 한용큼. 솔잎이 몇 개, 잎이 몇 개예요? 두 개야, 잎이. 예? 세 개짜리는 뭐야? 예, 외솔. 예, 한국 거는 두 개. 전나무는 몇 개? 전나무. 잣나무. 전나무 있고 잣나무 있어. 잣나무는 잣이 나죠. 전나무는 잣이 안 나와 있어. 다 틀려. 전나무 있고 잣나무 있는데 나무로 작으면 내가 전나무 했더니 잣나무지 왜 젖이니? 젖이 아니고 전 네 개씩이고 이파리가 다 틀리죠. 자, 내가 무슨 나무라고 했어? 소나무, 솔잎. 소나무 거를 한용큼 딱 짜가지고 거기 꽁꽁 붙고, 예, 꽁꽁 붙고 고무줄로 거를 할 때 꽁꽁 붙게 두술을 넣어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밑에 고르게 해가 빼죽한 거를, 예, 고기를 꽁꽁 묶은 다음에 가위로 위에를 딱 잘라 반듯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 상투 잡듯이 이렇게 잡아. 그래서 머리를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머리에 혈액 순환이 잘 돼. 그럴 때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소주를 발라주는 거. 됐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동그랗게 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원형 탈모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똑같이 솔잎으로 콕콕콕콕 찍은 다음에 이때는 원형 탈모는 솔잎을 찍으면은 피가 나올 정도로 찍거든. 예. 그러면 이제 알코올 솜을 가지고 피를 한번 닦아주고 거기에다가 생강, 생생강, 생생강 그걸로 막 문질러줘. 안 쓰라려. 아이 참 해본 거 같이 또 인상들 쓰고 있어. 시원해. 시원해. 그래가지고 머리가 빨리 나. 예. 원형 탈모는 예. 원형 탈모는 나. 예. 됐죠? 오늘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줬나? 하루에 하나씩만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왜 오늘 머리 얘기를 하느냐. 제가 하동에 가서 찻잎, 녹찻잎을 많이 따갖고 왔어. 그 찻잎을 녹차 주인도 있잖아요. 녹차 밭에는 녹차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녹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녹찻잎을 따지만 녹차 나무 자체만 심어놓고 관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동에 갔더니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 옆집 심으니까 나도 심는다고 심어갖고 빽빽하게 담같이 심어놔. 야산에도 심어놓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 그런 데는 공짜로 따 가라고 해도 이상하게 또 거이는 데는 하지 말라는 데는 들어가고 싶은데 하라는 데는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근데 아까 무슨 잎을 따라고요? 애엽 또는 작설엽만 따라오 그랬잖아. 근데 녹차가 한국 사람들 무조건 크고 이쁘면 좋은 줄 알고 그것만 따는 거야. 작은 건다 놔두고. 작설잎 따랬더니 따기가 귀찮거든. 근데 따는 게 귀찮으니까 전지가위로 잘라. 그래가지고 서석을 하고 있어. 그건 나쁜 사람이지. 애엽은 따면은 또 나와요. 따면 또 나오고. 언제까지 나와? 언제까지? 여름 내내 나와. 그런데 그것도 따는 시기까지가 있어. 애엽 따는 시기는 보통 녹차는 아닌데 일반 우리가 발효액을 담을 거는 단오 전까지야. 단오가 지나면은 애엽은 쑥 같은 경우는 독소로 바뀌어요. 그리고 애엽이 단오가 지나면은 뻣뻣해져. 뻣뻣해져. 부드러운 맛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봄서부터 단오 전까지 나오는 것들은 겨울에도 나오거든. 애엽은 따뜻한 것과 이만큼씩 올라와. 그거는 좋은 기운을 다 머금고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단오가 지나면은 습관적으로 크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연개가 20살을 넘으면은 술 담배 다 하고 이게 다 늙어가지고 올라와도 별 볼일 없잖아. 아무리 연개돼. 근데 요 올라와서 단오가 지나는 그 전까지는 성숙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해. 그만큼 약효가 좋고 그 이후 거는 성숙기 가능이 아니라 이제 청년기, 노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현저하게 저하돼 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봄에 엽 따고 뿌리 식물들 하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시켜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배우신 초근목피야. 초근목피를 이제 이따 오후에 시간 나면은 오늘 가서 뭐부터 하냐? 쑥 냉이부터 찾는가? 쑥 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이고, 예, 아직 산을 안 갔다 오셨구만. 저는 매주 산을 다니고 매일 논두동을 한 번씩 들려. 논두동. 우리 집이 김포거든요. 길 가다가 차 세워놓고 논두동 한 번씩 봐. 예, 왜? 지금 나오는 게 뭐가 나오나? 제가 사는 곳이 중부, 중서부 지방 아니야. 예, 중서부, 김포니까. 그러면 남부에서 뭐가 나오나? 내일은 이제 홍성을 내려가는데, 예, 내일 홍성 내려가는데, 홍성의 남부에는 뭐가 내려오나? 저 밑에, 제주도 빼놓고, 최근에는, 제주도는 어쩌다 한 번씩 가고, 최근에는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허준 약초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저희가 그 농업기술원에도 이제 강의를 가는데 그 귀농자들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정보도 받고 정보도 주고 해서 쭉 올라와 잘 알아요. 지금 뭐가 피고 어디에 뭐가 펴 있다. 지금 생강나무랑 산수유가 남부지방에서는 거의 다 올라와 있어. 지금 여기도 뭐 산수유 많이 폈고 그걸 빨리 따가지고 꽃을 따서 꽃차뿐만 아니라 발효액 만들어도 굉장히 좋으니까. 네. 발효 어떻게 만드냐고 우리 이제 조옥희 교수님이 얘기해주고 다음에 자세히 얘기해주고 내가 다 가르쳐주면 우리 조옥희 교수님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네가 다 하세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조옥희 교수님이 해주면 그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 우선 어디에 뭐가 많이 나오나 사전 답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사전 답사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지금 뭐 급하다고 지금 올라왔다고 다 따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와야 되잖아.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 그죠? 친구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은 잘 아는 후배를 데리고 가야 돼. 선배를 데리고 가면은 시켜먹기가 곤란해. 근데 친구를 데리고 가면은 시켜먹기도 편안하고, 예. 너 이거 안 가르쳐 줄래? 그러면 야 좀 가르쳐 줘 그러고 애원도 하고 먼저 패를 보여주면 안 돼. 패는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해놓고 씻고 말려 다 시켜. 그리고 메인만 내가 하는 거야. 메인만. 써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지금부터 놀라가 그러면 나 어떡하니 삐지니까 이거 잘 봐. 그러지. 그때부터 메인만 하는 거야. 그 설탕도 뜯기 싫으면 설탕 네가 뜯어. 좀 담아봐. 그만 스톱. 그 자기는 손으로 쓱 하고 조금 더. 예? 미움 받아요? 에이 그렇게 한번 하고 난 뒤에 예, 같이들 맛있는 거 한 잔 먹고 풀어야지 이제 친구라고 그래 얘기했잖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담그기 전에 항상 사전 내 주위에 뭐가 있나를 사전 답사를 하시라는 얘기야. 가다가 이제 내가 해봤으니까 알잖아 이제.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면은 눈치를 살살 보면서라도 조금 왕창 뜯으면 걸리니까 조금씩 뜯는 거야. 그래서 30가지를 모아오면은 30초 발효액이 되고 50가지를 같이 담으면 50초 발효액이 되고 100초 발효액이 돼. 근데 100초 이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랬더니 100초 이상 하지 말래니까 어떤 분이 100초 이상은 하지 말랬지 99초만 해. 100초 이상이라니까 100부터 들어가니까 99초 하신 분이 우리 경희대학교에 발효를 하신 연세 드신 분 아니 구순이신가 그분이 저만 가면 99초 발효액입니다 라고 희석해서 줘.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 아까운 거 뭐냐 자기도 초래는 거야. 자기가 만든 기가 들어갔으니까 100초라고 생각하시래. 이야, 그러니까 발효가 도사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리키니까 10개를 알고, 10개를 가리키면 100개를 알아요. 오늘 본초에는 그런 마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초의 역사, 이제 허브 용도별 분류해갖고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본초 강의를 한 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허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허브가 나올 시기는 아니야. 야산에는. 우리 한국에도 허브가 많아요. 이 허브라는 것은, 허브가 뭐냐. 허브. 허브가 뭐예요? 허브가. 에? 에? 허브가 뭐예요? 에? 풀. 에, 향기 나는 거.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원래 제가 이제 외국에서 조금 살다가 왔어. 조금. 그래서 조금 아는데 허브가 뭐냐면은 한국의 한약과 똑같은 거. 스위스 가면요.
거기 가면 산도 높잖아. 그리고 아름답고 거기 또 산악의 나라예요. 거기 가면은 프랑스 그 북부 쪽에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렇고 제가 이제 유럽에 이제 제가 캐나다 살 때 유럽을 자주 캐나다에서는 유럽이 가까워. 예. 비행기 타고 한 4시간이면 넘어가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가깝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는 프랑스 영도 있고 영국 영도 있어요. 아직까지. 예. 프랑스 국가는 있지만은 제독이라는 그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오타와라든가 그 큐벡에 가면은 불어를 써야지 영어를 안 써요. 또. 그 저기 프랑스에 저기 캐나다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프랑스나 그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약재 우리나라 같이 약재들을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위스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집에 있을 거예요. 화분이라고 하세요. 화분 노란 가루. 예, 송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거 가지고 알레르기 치료도 하고 통증 치료도 하고 아로마 치료도 하고 이게 허브 갖고 이용하는 게 아로마 오일 갖고 치료하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허브 오일이라고도 얘기잖아. 아로마 오일 또는 허브 오일 해가지고 이거 오일 갖고 치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 그죠? 예.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허브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허브가 한국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들만 키워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있어요. 전 세계 가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에델바이스 꽃 우리나라 어디에 많이 나와요? 설악산에 많이 나와. 그런데 외국에는 지천위로 깔려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많은 꽃들이 있어. 예,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본초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기름 내는 방법을 많이 쓰진 않고 다 약재를 끓이는 방법으로 썼어. 그 다음에 말려서 가루 내는 방법. 그게 우리가 산재법이라고 그래요. 가루 내서 써. 그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용각산, 그렇죠? 네. 용각산이 가루내서 쓰잖아. 네. 그래서 가루내서 쓰는 것 대표적으로 축농증 있는 분 계세요? 있구나. 네. 자, 이거는 하면은 좋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선택의 여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참외꼭지 있죠. 참외꼭지. 참외꼭지 꽃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고기를 잘라. 예. 참외 한 개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거를 잘라. 예. 없으면은 나 참외 먹기 싫은데 그러면 옆집에서 참외 사 뭐 드세요. 그러고 그거 좀 잘라서 날 달라고. 근데 그게 잘 다 뜯어져서 나오지 달려서 나오는 게 거의 없어. 그렇죠? 옛날엔 달려서 나왔는데. 그 참외 고거를 잘라가지고 바짝 말려서 그걸 으깨 참외 꼭지랑 참외인 고를 조금 그 참외 그 살도 약간 잘라줘야 돼. 예. 그걸 으깨 갖고 여러분들이 여름에 얼음 떠먹는 스트롱 달려있는 삽같이 생겨있는 그런 스트롱 있죠. 거기에다가 바짝만 거기다가 한 스푼 딱 너무 많이 뜨지 말고 그 어떤 건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는데 적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푹 부는 거야. 네? 축농증 있는 사람 코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겉에서 불면 다 날아가니까 코 속에 집어넣고 푹 불면 축농증에 있는 거기에 점막에 딱 달라붙어. 그래서 그거를 말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전작용을 해, 그게. 그리고 우리가 기전작용을 해. 치료 효과를 나게끔 해. 한참 있으면은 코가 줄줄줄줄 흘러. 뻥! 뚫리는 기분이 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매일 하루에 1회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적는데, 침농증 걸린 사람은 안 적어.
머리가 좋아서 왜 많은 걸 해봤거든. 근데 한번 해봐. 해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다음에 감 꼭지를 잘라. 감 꼭지를 잘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말려서 으깨서 가루를 내. 산재로. 똑같이 콧구멍에다 풀어넣어. 이번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간을 치료하는 거예요. 간에 농이 생긴 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코를 통해서 간을 치료를. 자, 지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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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다 똑같이. 네. 그거는 몰라놔도 죽염을 넣든지 뭘 넣든지 알아서 하고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야. 감 꼭지는 감 입이 아니라 감 꼭지 있잖아. 예? 예. 그걸 우리가 시체라고 얘기를 해. 아침부터 시체 소리 안 하려고 했더니 자꾸 물어보세요. 시체라고 그래. 시체. 감 시자야. 시체라고 그래. 감 꼭지 몸체를 시체라고 그러는 거야. 감 입이 아니라. 그래, 딱딱한 거. 어, 감에 달려있는 거. 어. 그렇게 해서, 그, 감 입이, 그 입이 아니라 꼭지가 네 개로 돼 있잖아. 그걸 부실러지 말고, 부실러지면 부실러진 대로 보다가 모아놓고, 그 그대로 잘라서 바짝 말리셔야 돼. 감은 원래는 안 넣어. 이거는. 참외는 약간 넣는데, 감잎은 안 넣는 거. 비염은, 비염 있는 사람. 알레르기 있으면 비염. 예. 자, 지금부터, 비염 치료하는 방법. 이거는 절대 가르쳐 주지 마, 다른 사람. 예? 나만 알아야 돼. 근데, 남자는 좀 덜 하는데, 여자분들은 앞머리 길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래. 근데 나같이 머리 이렇게 뒤로 당기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자, 누구 모델로 한 분만 나와주시면 조금 돼. 나와줄 수 있어. 아니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이걸로 그리려고 금방 없어요. 자 거기 서 계세요. 예예예 예. 거기 서 계세요. 여기 머리카락 나왔잖아 여기. 예? 여기 우리가 상성이라는 혈자리가 있어. 예 여기 정 가운데 여기 코 여기 미간이죠. 미간의 정가운데가 이거 지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인당이라고 그러는데 인당에서 쭉 올라오면 여기 상성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두 군데. 근데 여기서 위로 0.5cm 위에 요 자리인데 콧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한테 좋아. 이 자리에 원래 침을 놔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침을 놔면은 법적으로 걸려. 그렇죠? 네, 법적으로 걸려. 그래서 여기다가 머리카락을 요만큼 여기까지 잘라내야 돼. 요만큼만. 쬐끄만 우리 코털 깎는 가위 있잖아. 그걸로 톡톡톡 이렇게 자르라고. 네? 바리깡으로 밀면은 이만큼 밀리잖아. 그걸로 톡톡톡톡 자르는 거야. 그럼 잘 잘려 아주. 그럼 몇 가닥 안 잘라져.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자리에다가 뜸 시중에 가면 한 봉지에 15,000원짜리 있어. 빨강색은 강한 거고 녹색은 강하지 않아. 고기를 여기다가 뜸을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 밑에 테이프 붙어 있거든. 테이프 띄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종이컵에다가 물 좀 담아 놓고 핀센트에다가 나이타불로 핀센트 이렇게 잡고 거기다 탁 붙여 주는 거. 이게 뜸이고 나이타 불로 이렇게 딱 하면 싹 붙거든요. 나이타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손으로 키면 이렇게 긴 거 있어. 음식점에서 이렇게 불 조절할 때 쓰는 거. 그걸로 써도 되고 딱 켜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핀센트를 잡고 이렇게 붙여. 여기 테이프가 붙어있어 밑에. 이렇게 딱 붙어. 그러면은 이게 싹 타서 들어가거든. 그러면 여기 요만큼은 종이에요. 이만큼 종이로 돼 있어. 녹색이나 빨간색으로. 빨간 건 강한 거고 녹색은 약한 거야. 강한 걸 쓰든 약한 걸 알아서 샀어.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본인이 뜨뜻해, 뜨거워가 아니라 뜨뜻해 그러면 핀센트로 띄어서 아까 종이컵에다가 물 담으러 왔잖아. 그것도 들고 버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불내거나 뜨겁다고 놓칠 수가 있어. 그러면 방바닥 다 타. 거기다가 띄어서 놓고 다시 또 붙여서 또 붙여. 몇 개? 맨 처음에는 석장이라고 그래. 석장. 뜸 석장을 일주일 동안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일주일 후에는 5장을 해요. 5장. 여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0.5cm. 자, 이쁘신데 이거 어떻게 안 지워지네. 이거 큰일 났네. 요거는 내가 놔둘게요. 나중에 거울 보시고 하세요. 예, 했어요. 아이. 걸려, 안 돼. 아니, 아니. 그, 한의사들도, 영업장 외에 의료행위를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다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잖아. 봉사활동 간다고 신고를 하고 가야 돼. 그냥 덮어놓고 봉사활동하면 그것도 걸려요. 의료법으로 다 걸려요. 돈을 안 받아도, 지금은 돈을 안 받아도 걸려. 옛날에는 돈을 받으면 걸렸는데, 지금은 특별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예, 행위 내에서 해야지, 위급한 상황에선 상관이 없어. 예, 위급한 상황. 예, 그래도, 지금 위급하다고 판단을 누가 해? 판사가 하는 거예요. 강이 됐다 말고 위급하지 않지. 예, 침 나뒀다는 걸린단 말이야.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여기 누군가가 신고를 하잖아. 누군가가 나한테 악감정 먹고 그럼 나는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안 해 아예. 예. 녹화도 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개월 이상만 해주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저기야. 원래는 옛날에는 여기다가 직구라고 해갖고 지졌어. 뜸에 가면은 이런 상자가 있어. 거기 한 상자에 쑥을 바짝 말려갖고 거기다가 소금물을 뿌려. 입에다 넣어서 싹 뿌려. 해풍 맞은 쑥이야. 원래는 강화에 쑥을 쓰는데 만약에 여기서 강화까지 가니 뭐하니까 집에서 쑥 따다가 소금 간기가 있어야 되는 얘기야. 해풍이 맞은 게 간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양재기 있잖아. 양재기라고 하면 200리터, 200cc 정도 되는 그릇을 양재기라고 그래. 우리가 물, 크리스탈 잔 한 잔은 200cc거든요. 네. 자, 하품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10분간 휴식하고, 네.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은 그 이후 거를 못 들어. 우리가 지금 총 몇 회 강의냐면 10회 강의에요. 근데 10회 강의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4회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마음이 급한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들 이렇게 첫 시간에 한 것들을 한 100번 정도 해줘야 되거든. 100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이제 모자른 거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싶은데 교과라는 걸 해야 돼. 또 촬영을 안 하면 모르는데 촬영을 하니까 해야 돼. 네. 자, 다음에 한번 넘어갑시다. 근데 왜 쑥 얘기 안 하고 쑥 들어가냐고? 팔고 들어가야지. 자, 비염치료. 비염치료 여기 뜸뜨라니까. 뜸을 일주일 동안 석장을 하루에 한 번씩 어디서 또 베란다에 나가서 집에서 하면은 진내나 담배 냄새같이 진내. 맨 처음에 하루 이틀은 쑥내라 좋은데 3-4일 지내면 진내나 진내. 병원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
의사가 한약 팔아먹어야 되니까 안 해주니까 집에서 어디서 베란다 아니면은 바깥에 공원에 가서 해도 돼. 거기 왜 지진이 머리가 골치가 아파서 지진을 열받아서 짖는다고 그러고 절대 말하면 안 돼. 자, 일주일 동안 해준 다음에 일주가 지난 이후부터는 석 달 동안 5장씩 되셨죠? 1회 아무 때나 내가 시간 날 때 될 수 있으면 24시간을 지켜주면 좋고. 자, 그러면은요 3개월 뜨고 일주일 떴으니까 97일 뜬 거야. 거기에 달 수가 31일이 있고 30일이 있는데 2월달 지났으니까 요번에 하면은 98일 내지 99일을 뜰 수가 있고 다음 달에 시작하면 4월 30일, 6월 30일이기 때문에 31일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98일밖에 못 떠. 딱 100일을 마치기 위해서 일주일 뜨고 그 다음서부터는 석 달 동안 떠. 됐죠? 그래서 안 난다. 그럼 날 때까지 하는 거야. 근데 대개 한 달 정도 지나면 낫거든. 이때 조심해야 돼. 에휴, 그만해야지. 안 돼.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인데 3개월을 꼭 지켜라. 됐죠? 네, 그것만 잘 하시면은 평생을. 어떤 분이 글씨 쓰다가 고개만 숙이면 막 줄줄 흘러. 그리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밑에 종이를 받쳐놓고 이 콧물이 이렇게 흘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 방에 치료를 해줬어요. 내가 뜸을 뜨면 더 오래 가.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쑥 얘기지. 아까 저거 얘기하는 바람에 비염 얘기하는 바람에 쑥 얘기 쑥 들어갔다 다시 쑥 나와야 돼. 양재기 200cc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물을 양재기에다가 물을 붓고 100cc만 버. 네? 100cc만 붓고 소금 큰 스푼으로 하나. 네,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말고 굵은 하나 넣고 녹혀. 완전히 녹혀. 다 녹았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녹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나머지 100cc를 더 넣는 거예요. 그럼 가득 된 거죠? 네, 가득 된 거를 원래는 신문지를 쫙 깔고 쑥을 따다가 마른 쑥. 자, 양재기랑 쑥이랑 무게는 비율은 상관없어요. 네? 조금이 되든 크게 되든 남으면 버리면 되고 모자르면은 모자르는 걸로 해야 돼. 쑥을 펴놓고 눈대중으로 대충 해도 돼요. 그거는 역사서에 그게 안 써 있어. 네. 자, 그렇게 쑥을 마른 쑥을 쭉 펴놓고 네. 펴놨어요. 밑에 신문지 깔고 쑥. 왜 신문지 깔냐면은 물을 부니까 습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습기가 같이 공존하라고 신문지를 까는 거야. 고소에는 양지를 깔라고 그러는데 양지 사러 가면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신문지 깔고 하자고. 그냥 신문지 깔고 이불을 한 모금 분 다음에 옛날에 바지 데릴 때 푹 뿌렸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은 이거 집어넣고 분무기 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분무기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책에는 이불을 하라고 돼 있어. 푹 뿌려갖고 골고루 적셔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해야겠지. 앞뒤로 이렇게 골고루 적셔줘. 자, 그 다음에 바람을 이용해서 말려야 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말릴 수가 없으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거든요. 근데 선풍기를 털지 마. 그냥 아파트 위에 베란다 문을 조금만 열어가지고 아파트는요 고층일수록 문 조금 열어놓고 저쪽 조금 열어놓으면은 윙 돌면서 바람이 어쨌든 세질 때가 있어. 그러면서 빨리 말려. 됐죠? 다 말른 다음에 그 쑥을 타작하듯이 딱딱딱딱 때려줘. 팔 되게 아파요. 언제까지? 솜이 될 때까지. 지금 약쑥 뜸 만드는 법이야. 자, 그렇게 해서 솜이 돼서 그러면 약쑥 솜 같이 됐어. 간단하게 하려면은 동네 의료기상에서
뜸속 주세요 그러면 솜 같은 거 줘. 여태까지 쓴 거 헛썼죠? 내가 그랬잖아. 부정적인 걸 먼저 한다고 항상. 자, 만드는 방법 알면 좋다니까. 내가 직접 만들었으면은 진짜야 그거는. 자, 그렇게 해서 다 좀이 되면은 미립대로 만들어 쓰는 거야. 미립대. 네, 미립대. 이게 무슨 죄예요? 예. 네. 예. 네. 미립대. 쌀 알같이 세워서 써라, 이거예요. 쌀 알같이. 그러면 쌀 알이 얼마네? 조그맣잖아. 고만하게 만들어 쓰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이 솜같이 된 걸 조금만 딱 떼어.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말면은 딱 그렇게 돼요. 쌀 알같이 돼. 복가시는 약간 굵지만 쌀 알같이 된다고. 지금 쌀 알 얘기하는데 또 복가시가 왜 나와? 한문으로 쌀알이라고 썼니? 자, 요렇게 딱 하면 그 쌀알같이 돼. 요거를 핀셋으로 가운데를 딱 잡아. 끝을. 그래서 침을, 여기다가 침을, 아까 핀셋 갖고, 향, 절에 가면 쓰는 향, 그거 하나를 라이터로 딱 붙여. 그 불을 딱 꺼. 그 연기가, 향 연기가 날 거 아니야. 그때,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갖다 줘. 여기다가 지금 불 붙이면 안 되잖아.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가 불 붙여주는 거야. 미립대 아까 쑥 쌀 알로 된 거고 끝에서 살짝 되면 바로 붙어가지고 싹 타 들어가. 그러면 이게 타 들어가면 살에 닿거든? 그러면 따끔해. 따끔한데, 이거 한 번만 해. 진절이 한번 쳐주면 돼. 이거 한번 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거 뛰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 또 한다, 또 붙이는 거야. 그러면 또 이거 한번 하고 또 붙이는 거야. 세 개. 그럼 나중에 심한 사람은 여기 물집이 잡혀. 물집 터트리 그냥 놔두는 거야. 머리카락 이렇게 쫙 내려놓고, 응? 내려놓고. 그리고 다음에 또 씻어. 그러면 이게 터져. 쓰라립지. 근데 거기다 또 쓰라리는데 또 하는 거야. 병 낫게 하려면 시간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비염 환자들 있잖아요. 안 급해서 그렇지. 하고 나면은 코가 시원해. 정말 시원해. 여러분들이 너 해봤어? 그럴 거 아니야. 해봤어요, 나도. 근데 그렇게까지 직구는 안 하고 내가 코가 막히거나 감기로 콧물이 나거나 그러면 한 번씩 해. 네. 감기, 코감기, 콧물감기 다 좋아, 여기가. 예? 저는 수시로 한다고. 됐죠? 궁금한 거 있으면 500원.